오바마 대통령이 새 벽두부터 눈물을 보였습니다. 총기 난사로 숨진 사람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총기 희생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총기를 파는 모든 사람은 정부의 면허를 얻어 등록해야 하고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Anybody in the business of selling firearms must get a license and conduct background checks or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s. 총기 박람회나 온라인 등을 통한 마구잡이식 총기 거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거론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Every time I think about those kids, it gets me mad. 공화당은 국민의 권리를 바꾸면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편법을 썼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President Obama is once again going to abuse his power to try to seize our guns. 미국 언론들은 무면허업자가 판 총이 실제 범죄에 이용된 경우가 거의 없고 단속요원 충원 등 관련 예산을 공화당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